안녕하세요. 달걀 꼬꾸리미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방울토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토우합은 선물 받았어요. 요두 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여기 어떤 거를 심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요 아이들이 웃자람이 심할까봐 물을 안 줬더니 너무 말랐어요. 제가 지금 요 화엽을 한 주먹 떼어냈거든요. 그래서 살짝 빈 공간이 있고, 물을 너무 안 줘서 이렇게 너무 색감도 탈색이 된대. 환타가 지금 물이 빠질 때는 빠질 때인데 완전히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안 줘서 화엽이 진것 같고 뿌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고 색감도 이렇게 탈색이 된듯 이런 색감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는 그래도 단단한데 겉에는 물렁물렁합니다. 뽑아보고 요 화분이 이제는 조금 큰 듯합니다. 그래서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까 마침 요거 화분을 선물을 받아서 여기에다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뿌리.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에일린도 웃자람이 있을까봐 요 아이도 물을 잘 주지를 않았는데, 요렇게 지금 밖에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요게 굳혀지면서 빈 공간이 조금 생겼죠. 층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유해로 쑥 웃자랄까봐 많이 물을 안 줬더니 화엽도 많이 지고요. 비들비들합니다. 그래도 가운데는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줄어들어서 빈 공간이 생겨서 조금 줄어 작은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이 뿌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뿌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중뿌리가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옮겨줘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굳혀지면서 화분이 조금 커졌어요. 여기에는 이거를 심어주고, 요거 코노를 여기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상 대보니까는 요게 코노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환타만 옮겨주고요. 에일린도 두 개만 옮겨주도록 하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방울토를 출시를 했고요. 요즘은 화분 공구도 하고요. 예은분 화분 공구하고 다육이도 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방울리가 방울방울 채널에 금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실방을 합니다. 실방에서 주문을 하시면 방울토 또 선물도 방울토 10% 할인도 해드리고요. 또 다육이나 화분 구입을 하시면 방울토를 또 선물도 드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써보니까는, 일단은, 뿌리 잘 내리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름에 그래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건강한 면역력이 조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을 잘 보낼 건지 그거는 또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져 있는 성분이 영양 성분 같은 게 수간이나 요거를 입성을 톰톰하게 하면서 여름에 취약한 여름에 덥거나 습할 때 방지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아무래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균이나 요런 거를 저항력이 조금 더 강해져서 조금은 더 여름을 물음이나 물참을 방지를 해준다고 하니까는 믿고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울토 만드는 영상은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가시면은 요 상토 거르는 거랑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방울토 필요하시면, 방울토를 10% 할인을 받아서 실방에서 주문하시면 좋은데요. 방울토가 요즘은 이제 택배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토 같은 경우에는 20kg가 넘으면 일반 화물로 넘어가서 배가 더 되는 거죠, 택배비가. 그래서 요게 20kg가 살짝 안 되게 택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kg를 살짝 안 되게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20kg가 살짝 넘으면은 요 아이들이 3만 원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안 되게끔 10kg는 10kg에 맞춰서 갑니다. 그렇지만은 10kg도
박스가 400g이 있어서 요 10kg가 조금 안 되고요. 9점 몇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0kg가 정확히 무게를 달아보실 분들은 9점 몇 킬로가 나와야 정상이고요. 박스 포함해서 10킬로가 되는 거고요. 20킬로 같은 경우에도 무게를 달아보실 경우에는 6개가 20킬로 포장에 한 박스에 들어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킬로가 안 나오고요. 19.2킬로 해서 박스 무게가 600g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 무게까지 해서 19.8이 나온대요. 그래서 20kg가 안 되게 벌금을 안 물고, 그렇지 않으면 20kg가 넘으면 화물로 넘어가서 택배비가 10,000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게 이제 항상 주문이 오면은 그거는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요거가 정확히 20kg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kg가 안 되고 19.2kg가 나오고요. 박스 무게는 600g이 나와서 19.8kg에 해서 택배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무게에 대해서 굳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배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스 포함까지 해서 그렇게 나오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본 환타 같은 경우에는 묵은둥이는 이거는 재활용을 또 하기로 하고요. 일본 환타 같은 경우에는 요 다육이를 부탁해서 요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소개해 드렸는데 안 나가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일본 환타 같은 경우에는 요 묵은둥이 적심을 두번 정도 해서 이렇게 실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러졌네요. 그래서 물을 너무 안 줘도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분갈이하고 한 일주일 후 정도 해서 저면으로 칼슘제를 또더 사용을 해서 칼슘제로 해서 저면을 한번 해서 줘야 될것 같아요. 우짤한다고 너무 물을 굶긴 것 같아요. 뿌리는 이렇게, 오, 보이시죠? 이렇게 삐들삐들해요. 한 주먹을 제가 하엽을 정리를 했거든요. 뿌리 좀 보세요. 이렇게 방울토가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뿌리 활짝 이렇게 잘 됐네요. 그래서 제가 물을 너무 안 줘서 굶긴 것 같아요. 요 방울토하고 이거는 다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요거는 또 마사도 재사용을 하고요. 보이시죠? 뿌리 좀 보세요. 요렇게 겹치는 게 제일 싫은데도 겹쳤습니다. 하엽은 제가 많이 정리를 했어요. 너무 삐들삐들 말랐어요. 근데 이렇게 뿌리 활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방울토가 또 다른 분들도 방울토가 뿌리 활착이 너무 잘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도 또 한번 비교를 해 드렸죠. 오, 괜찮은데요. 요거는 목대에서 요거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치만 뿌리, 요 아이도 뿌리가 대단한데요. 뿌리 좀 보세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여기 한번 적심, 여기 또한번 적심 두 번을 해서 이렇게 군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생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듭니다. 요즘 군생들 소개해 드리면서도 항상 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요 아이들. 오래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 아이도 분리가 될것 같아요. 그냥 분리가 될것 같으니까 떼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묵어지면서 요 아이들이 각자 살아가는 기 때문에 요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 적심하고 적심이 아닌 거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적심을 해서 요거 목대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래 있다 보면 요 아이들이 분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심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이런 아이들은 옆에 심어주는 걸로 할게요. 요거 지금 보면은 요거 밑에 거 하나는 제거를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워낙에 요거 목대가 굳게 되어져 있어서 요 아이를 제거를 하면은 또 몸살을 앓을까 봐서 그냥 맘 같아서는 여기를 톡 잘라줘서 요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여름 돌아오니까 이게 지금 목대가 워낙에 굳게 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 제거를 하면은 몸살을 앓지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다가 토분을
선물을 해 주셨네요. 두 개를 이렇게 쌍으로. 여기는 이제 어떤 거를 하나를 군생을 심을까 키핑장에 가서 한번 또 뒤져봐야 되겠죠. 아, 요거는, 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 대단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육 더하기 에서 요 에일린을 가져오면서 다육 더하기 흙으로 분갈이를 한 상태입니다. 다육 더하기 흙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고슬고슬하게 다 떨어집니다. 너무, 또 택배를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뿌리가 잘 나오고,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왔어요. 공중뿌리가 살짝 나와서 그렇지. 요거가 분리가 됐어요. 요거가 하나가 분리가 됐나 봐요. 요게 다육 더하기 흙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네요. 요거 공중뿌리가 많이 나와서 제가 뽑다 보니까 이게 물이 고파서 요렇게 하엽도 많이 졌지만은 화분 속에 말라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중 습도가 좀 습해, 요즘 습하니까 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공중 습도를 빨아먹으려고요. 뿌리 좀 보세요. 이렇게 어느 배합토를 사용을 하든 간에 다 요즘 성장할 때라 뿌리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에일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키워봐서 군생을 데리고 왔어요. 다육 더하기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다육 더하기로 제가 분갈이를 했네요. 그래서 요 아이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화분 속이 많이 말라 있고 요즘 같아서는 습하니까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중뿌리는 제거를 하고요. 밑에 있는 뿌리는 건들지 않고 분갈이를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어우, 뿌리 대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육 더하기도 이렇게 좋습니다. 항상 소개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뭐 다육 더하기 배합토가 나빠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방을 토를 협찬을 받기 때문에 방울토를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뿌리 건들지 않고요. 뿌리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위에 목대에 올라와져 있는 뿌리만 제거를, 공중뿌리만 제거를 하고 요 뿌리들은 그냥 다 놓고요. 환타는 토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고요. 자구들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도록 활심제나 영양 성분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너무 굶겨가지고 정말 불쌍할 정도로 화분 속에 먼지가 뽀석뽀석 나올 정도로 물을 굶기다 보니까는 어우 너무 안 됐죠. 요 에일린 같은 경우에는 공중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 에일린은 흙 속에 보셨죠? 먼지가 퍼석퍼석 날 정도로 습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즘 날씨가 비가 오면서 습도가 공중에 습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있는 습도를 빨아먹기 위해서 공중뿌리가 아주아주 많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공중뿌리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요 아이들은 뿌리를 거의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아이는 저면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면으로 바로 해서 또 저면할 때 칼슘제하고 EM이랑 섞어서 저면을 해서 또 이 아이들 빵빵하게 또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어제 요 제라늄을 선물을 받아왔어요. 요거 핑크색하고 요거는 투톤으로 핑크하고 하얀색 이렇게 두 포트 또 선물을 받아왔고요. 집에 있는 아이들도 꽃이 펴서 베란다에 꽃이 있으니까 다이기도 물론 이쁘지만 꽃들도 이렇게 같이 힐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서 방울토로 분갈이는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